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통일영어점자 규정 부록에 나오는 추가 목록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굿, GOOD, 이 굿과 관련된 단어들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굿과 관련된 것을 한번 쭉 소개해드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우선 굿, GOOD의 축어는요, 첫 글자인 G와 끝 글자인 D, 예, 요 GD죠. 예, GD만 이렇게 써가지고, 예, 요렇게 축어를 만들죠. 요런 형태가 좀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뭐, say의 과거형인 said, said죠. 그것도 첫 글자인 s에다가 끝 글자인 d 해갖고, sd만 써서 said. 그 다음에, pay의 과거형인 paid. 예, 그것도, 앞에 p하고 끝에 d 해서, 예, paid 약자, pd 써서 paid 약자이 되죠. 그 다음에, would 약자 있죠, would. w, o-u-l-d. 예, would 같은 경우도 w에다가 d. 예, 이렇게 붙여서 would. 예, 요런 약자도 쓰기도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자, g와 d만 써서 good. 축어가 되는데, 자, 축어 목록 한번 쭉 볼까요? good after는, 자, 여기 after는 축어를 합쳤죠. 예, 복합 축어입니다. good after는. 자, 이 good after는이 가능하기 때문에 good morning, good evening, good night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good night, good evening, good afternoon, good morning 다 가능하죠. 그다음에 goodbye와 인사와 관련된 거, goodbye 이거 by로 끝난 게 있고 by와 e로 끝나는 게 있죠. 둘다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여기서 ing가 붙은 거 있잖아요. goodbye, goodbye. 자, 둘다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good day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예, er을 붙여서 굳어. 요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 굳어. 그 다음에 최상급인 goodist. 요런 거다 가능하죠. 또 형용사인 goodly. 뭐 이런 거다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구도가 가능했으니까 굿이스트 가능하죠. 굿이브닝 가능하다 그랬죠. 굿펠로우 좋죠. 예, 굿펠로우. 굿펠로우가 되는 거야. 굿펠로우십 당연히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우리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굿허티드. 자, 허티드와 관련된 거 굿허티드, 굿허티들리, 굿허티드니스, 굿 아, 그 다음에 또 유머와 관련돼서 이 유머가요, humor 유머도 있고 humour 유머가 있는데 둘다다 가능하죠. 그래서 good humor. 그 다음 슬라이드, good humoured, good humouredly, good humouredness, good humourednesses. 복수형까지 다 가능하다. 다음 슬라이드, good humour, good humoured, good humouredly. 전부 다 여기는 OUR 그 유머죠. 그 다음에 그 유머드니스. 다음 슬라이드. 그 유머드니시스. 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굿이도 가능합니다. 굿이. GOD에다가 IE가 붙은 거. 제가 왜 요거를 강조하느냐. 요거는 제가 끝무렵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굿어, 굿이스트, 굿이. 굿이씨. 전부 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굿을리도 가능하다고 했죠. 굿을리. 요거의 비교급인 굿을리어. 예, 요거 다 가능하죠. 또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 그의 최상급인 예, 굿을리스트 가능하죠. 그다음 명사형인 굿을리니스 예, 가능하죠. 그다음에 굿룩. 예, 좋은 인상이 중요합니다. 굿루커. 다음 슬라이드. 굿루킹. 자, 굿을리. 아까 형용사 가능하다고 했죠. 굿맨, 굿맨. 자, 앞에 먼저 거는 단수, 뒤에 거는 복수형이죠. 다음 슬라이드. 자, 아까 굿모닝, 굿이브닝, 굿애프터눈, 굿나잇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굿네이처. 좋은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죠. 자, 굿네이처드, 굿네이처들리. 다음 슬라이드. 굿네이처드니스. 자, 그 다음 굿니스. 이건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 굿니시스, 굿나잇. 아까 가능하다고 그랬죠. 다음 슬라이드. 자, good side, good side.
가능하죠. 그다음에 good tempered, 자 good temperedness, 자, 아, good temperedly, 예, 그렇죠. good temperedly, 예. 다음 슬라이드. 자, good time, 아까 good day도 되니까 good time 되죠. 그다음에 good on도 됩니다. good on. 아까 굿어, 굿이, 굿이스트, 굿이쉬, 굿언. 자, 이 모음 어미가 붙는 건 다 가능하다는 거 잘 보세요. 여기서는 자, 굿 와이프, 예, 굿 윌. 다음 슬라이드.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굿 윌 할 때요, 이 굿은 추고가 가능한데 윌은, 예, 이거는 알파벳 단어 약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알파벳 단어 약자는 반드시, 예, 독립적인 상황에서 가능하는 것이지 good will 할 때는 will이 독립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will 알파벳 축어는 독립적인 상황에서는 쓸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서는 good will 할 때는 will 알파벳 단어 약자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면서 자 good will 됐죠 아까 그 다음 good willed 그 다음에 good wives 그 다음에 good이 자, 요거 Y 붙은 거, 이 굳이 요 놈도 가능하다는 거 밑줄 쫙 쳐주세요. 아까 제가 굳어, 굳이, 그 다음에 굳이스트, 굳어, 뭐 아까 굳언, 굳이 요런 거 강조한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 굳이요, 요것도 주거가 가능하다는 거, 요것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자, feel good. 자, 요런 것도 잘 기억하세요. feel good, scatter good. 그 다음에 슈퍼 굿. 자, 이렇게 굿이 뒤에 들어가는 거는 세 개가 가능합니다. feel good, scatter good, 슈퍼 굿. 그렇죠? 자, 슈퍼 굿, 스케터 굿, feel good. 이 세 개 된다는 거 아시고 이제 중요한 것 다음 슬라이드 넘어. 자, 이번부터 나오는 거는 제가 이제 별표를 했는데 제가 추가 목록에서 여러분들께 별표로 해서 보여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별표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라 라는 의미로 이제 별표를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굿 추고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왜 그런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자 우선 just rsn for rsn good.org죠. 예, url 주소인데 뭐 url 주소입니까 아니면 뭐 파일명입니까? 유아를 주소 같죠? ORG니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선, just. 자, 여기서는 왜 just 알파벳 단어 약자 안 썼죠? 이거는 비독립이거든요. 예. 알파벳 단어 약자는 독립일 때만 쓰는데, 여기서는 쭉, 뭐, 아래선 등등 쭉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비독립이라서, 비독립일 때는 어떻게 한다? 1.5급으로 씁니다. 그러면 ST 약자만 써주셔야죠. just. 그 다음에 아래선 for 자 온칸 약자는 가능합니다. 온칸 약자는 묶음 약자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비독립일 때도 그대로 살아있죠. 그 다음에 아래선 그 다음에 good 자 여기서 이 추거는 제가 이거는 독립적일 때 쓰는 겁니다. 네, 독립적일 때 네, 여기서는 자 이런 이거 이메일 주소나 뭐 URL 뭐 이런 데서는 비독립 상태라서 추거를 써줄 수가 없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 good 추거 쓰면 안 되고 만약 여기서 GD라고 쓰면요, 그는 GD인 것이지 GOD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세요. URL 주소에서 GD 쓰면 그는 굿이 아니에요. 그냥 GD라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거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왜 여기서는 그러면 왜 지금 여기 뭐 요 보면 뭐 good acre 뭐 make good 뭐 이런 데서는 왜 이게 추거로 안 써져 있느냐 자 여러분들 이 자 우선은 추거는요 추거 목록에 올라가 있는 그 추거가 포함된 단어들은 다 쓸 수 있죠. 1차는 추거 목록에 있는 놈들은 무조건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추거 목록에 없어도 쓸 수 있는 그런 추거 복합어들이 있죠. 자, 그거에 하는 거는 특수 단어 10개에만 하는다는 거 제가 쭉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 10개가 뭐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 브레일, 그 다음에 블라인드, 그 다음에 children, 그 다음에 first, 그렇죠? first, 그 다음에 예, friend, 예, 그렇죠? 그 다음에 good, great, 7개죠? 그 다음에는 little, 그 다음에 letter, 예, letter, 저 편지 말씀이죠? 그 다음에 quick. 예, 이 10개의 이 특수 단어는 어떠어떠한 조건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추가 목록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개의 단어들 중에서 이 브레일하고 예, 그레이트가 한 묶음이고요. 그다음 칠드른이 한 묶음이고, 그다음 나머지 7개는 또한 묶음입니다. 그렇죠? 1, 2, 7이죠. 칠드른 혼자. 그다음에 브레일과 그레이트. 그리고 또한 묶음. 그다음 나머지가 다 일, 어, 이한 묶음인데, 그 나머지 그 7개 해당되는 게 지금 지난번에 했던 friend, 또 이번에 하고 있는 굿인데, 이 7개 축어는요, 자,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인정을 해야지 축어 목록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 단어의 첫머리에 나와야 됩니다. 첫머리. 첫머리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첫머리에 나온다 하더라도 뒤에 모음이나 Y가 붙으면 안 됩니다. 뒤에 Y나 모음이 붙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역시 독립적인 상황이어야 한다. 이세 가지의 조건을 갖출 때 축어 목록이 없어도 복합으로서 축어를 쓸수 있다. 요런 이제 조건이 있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자, 굿에이커. 자, 이 굿에이커는요, 추가 목록이 없어요. 이거 추가 목록이 여러분들, 앞에 거는 이 추가 목록이 쭉 보여드린 것이고, 여기 추가 목록이 없는 놈들이에요. 자, 굿에이커는 추가 목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자, 굿은, 자, 그러면 굿이 추가 목록이 없어도 쓰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되죠? 예, 우선 단어의 첫머리. 자, 이거는 첫머리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두 번째 조건. 모음이나 Y가 붙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가 붙었습니까? 에이커에서 A, 모음이 붙었습니다. 모음이 붙으면 추가 목록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메이크 굿 봅시다. 자, 메이크 굿은 어떻게죠? 자, 추가 목록이 없을 경우에 그 추가를 쓰려면 단어의 첫머리에 나와야 되는데, 이놈은 단어 뒤에 나오죠. 단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굿, 추가 못 쓰죠. 자, 그럼 아까 저 어떤 분이 아, 굿 에이커 아, 뒤에 모음이 붙었는데 아, 그럼 앞에 굿어, 굿이 또 예, 그 다음에 뭐 굿이스트, 굿온 자, 이런 것들 모음이 붙었는데 어찌 쓰나요? 그 쓰는 이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거는 추가 목록에 있으니까. 예, 추가 목록에 있는 놈은요, 뭐 모음이 붙든 뭐가 붙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서도 추가 목록으로 쓸수 있는 것들이 어떤 녀석들이 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굿어, 그다음에 굿이스트, 뭐 그다음에 뭐 굿이시, 굿온, 뭐 이런 거, 그다음 굿이 이런 거 제가 유의해서 보시라 그랬죠. 왜? 그놈들은 뒤에 모음도 붙었고 Y도 붙었거든요. 모음이나 Y가 붙었는데도 쓰거든요. 왜? 그건 추가 목록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잘 기억하죠. 그 다음에 아까, 아까 저기, 스캐터드. 그 다음에, 또뭐 있었죠? 스캐터 굿. 그 다음 슈퍼 굿. 필 굿. 요놈은요, 굿이 단어의 첫머리 없어요. 없는데도 쓰죠. 왜? 요는 추가 목록에 있으니까. 그런 기억들 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번 것도 보세요. 자, 굿에나잖아요. 굿에나. 이것도 굿 다음에 모음 이가 붙었죠. 따라서 여기서도 굿 추가 못 쓰죠. 예, 네, 못 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지지지 그세요. 지지지 그. 자, 여기서 굿이 단어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나오면 못 쓴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예, 굿 올이죠. 예, 굿 올. 자, 이것도 굿이 처음에는 나오지만은 뒤에 모음 A가 붙습니다. 그래서 굿 추가 안 되죠.
그 다음에 have good 봅시다. have good. 자, 요거는 왜 못 쓰죠? 예, 굿이 단어의 첫머리 안 나오잖아요. 첫머리 안 나오기 때문에 굿 주어를 쓸 수 없다. 자, 요런 것도 여러분들, 자,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모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통일 영어 점자 규정 핵심 포인트에서도 예, 거기서는 이렇게 추가 목록을 쫙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냥 몇 개 정도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제 추가 목록에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